또 여기 은흥정이 와서 이 열기, 뜨거운 열기 보니까, 아이고, 이번 선거 대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데, 맞습니까? 지난 대선 때는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저에게 보내주셨고요.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시장부터 또 구청장 전원 또 시의회까지 우리 당의 아주 값진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. 저는 요즘 국민의당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자 그렇게 기회 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치 절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중앙 국민의당의 반대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의 반대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표로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셔서 표로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니까 또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우리가 대전시장 선거 이기니까 그 뒤에 권순택 시장이 표적이 됐습니다. 이번에 유승민 찍어내는 거 보셨습니까? 정권의 미운 틀이 바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박근혜 정권의 무도한 폭정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?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. 우리 대전 시민들께 저희가 더 좋은 정치로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